동그란 그림이에요. 1200그밖에 안 남아서 곰미녀가 토끼 플라밍고 곰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도안을 일단 그렸거든요. 얘는 똑같이 잘라서 바느질 해서 손으로 인형이니까 이것도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. 아까 도안은 만들면서 느낀 게 똑같이 좀 자를 필요가 없어. 똑같이 안 잘라도 여기에다 쭉 빼맨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손 채울 부분만 놔둬서 손을 채우고 바느질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내면 돼요. 되게 그러면 예쁘게 나오거든요. 제가 한번 손부터 채워볼게요. 이제 거의 다 그 바느질을 해놔가지고 예쁜 곰이 탄생할 거예요. 특별한 걸 잘 넣을 거예요. 첫 번째처럼 고정인데도 잘 쓰지 않고 동그란 모양이 이걸 넣어볼게요. 소재가 되게 부들부들 약간 넣으면은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랑 특별한 인성이에요. 다 채웠고 이 상태로 겉배 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. 손 삐져나온 것도 같이 잘라줄게요. 눈 정도로 눈코를 만들어줬고 아 눈입을 눈입이래 눈코가 아니라 눈을 만들어줬고 요 가운데는 알이에요. 알 그러니까 단추 같은 요 아이의 심장 같은 요정 같은 그런 뭐라고 되지? 상징물?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이 곰을 만들려다가 꼬리가 달라고 하니까 왠지 좀 독특한 걸 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용꼬리처럼 약간 여우꼬리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달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판타지스러운 걸 만들고 싶어서 눈이랑 요거까지 달았어요. 펜던트처럼 요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 같은 건데 컨셉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 뽐뽀미도 만들어서 이 꼬리를 원래 이 꼬리로 하려다가 곰으로 만들려다가 독특한 거 싶어갖고 이제 얼굴은 곰인데 꼬리는 용 같은 여우 같은 그런 판타지 동물을 만들었거든요.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키링을 만들 거예요.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? 맞아. 생각이 잘 안 나. 그 연결고리 부분을 제가 잃어버렸는지 어디든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찾으면 해보려고. 어쨌든 인형 완성. 아, 이 원래 이런 고리를 만들다가 남은 걸 뒀었는데 어딘지 티셔츠 가졌던 거 안 보여가지고 이거 말고 이것만 남겨놓은 거 있거든요. 보니까 여기다 연결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뽐뽐이를 같이 붙여주려고요. 한번 만들어볼까요? 뿅. 짠. 여기 키링고리도 달아줬고 손에 접착제 묻었어. 키링고리에 고무줄 고리까지 달아줬어요. 짜증 이쁜 귀엽고 깜찍한 인형을 완성했습니다. 귀엽고 깜찍해.